것이 감당되는 부분을 다 갖고 있게 되겠죠. 자,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선택 값들이고. 고2, 고3. 체크포인트는 뭐 일단 뭐 미분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렴을 해야 됩니다. 잘 나오죠? 이거 기출문제입니다. 한 뭐 5에서 4 정도.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학생이라면 다 맞출 겁니다. 한 3.5 정도 잡겠습니다. 정만기 선생님,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. 네. 객체예요. 왜? 이 문제 진짜 어렵거든요. 근데 거의 문제를 보고 암산해버려요.